시대식으로 해석했는데 그 가치가 있다. 한옥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짓기 어려우니까 좀 대량으로 지어야 된다. 경상북도가 322만이고 경상남도가 한 313만 거의 살 수 있는 지금 같은 수도권 지옥 같은 이런 생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그 어떻게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안 올라가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손을 달려주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힘을 합쳐서 그것도 통과시켜 또 박수를 두 번밖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회장님께 이 경고를 드리고 또 이 경북 그 도가 제대로 키워서 이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제가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강의 말씀 드리고 함께 해주신 수고님께서 저를 비우는데 이분은 어느 자식과 지금 그것이 회에서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SOC와 관련해서만 해도 정말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발상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균 이제 지금 동해도 다르지만 이걸 선순환 거리로 바꿀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인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꼭 좋은 삶의 그 건강을 살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용호남 지도지사 협력회의라는 것은 중앙과의 관계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안전성검 체계에 대해서 도청에서 열리게 되는 우리 용호남 지도지사 협력회의에 모니터가 충분히 시도했었는데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협력 과제가 8점이 있고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열성으로 공동협력 과제는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공동선거 채택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중앙을 봐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협력회의의 실무위원이신 8개 시조의 실무장님들 앞쪽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들과 함께 해보자 손해결을 주신 이치옥 경북 도지사님을 비롯한 8개, 7개 시도지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이 그렇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년들이 사랑하는 해운대 대표에서 우리 장기원 광주청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센 형, 함정훈 전북청년정책포럼단 대표와 이왕이 유명한 도시 울산시를 대표해서 이승우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에서 김광민 전남청년의 목소리 대표와 신나라 김현민 청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새롭게 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혁신해서 새롭게 사람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지방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지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부인이 한번 청년들 유출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위기가 더 크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년 농구를 위해서 전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봐 좀 대답해 주세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주로 오히려 혜택은 수도권 어떻게 보면 각 지역체별로 뭔가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소통했던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북 청년정책소통학교 이거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주요 아젠다를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이 정착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서울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뭘 할 거냐 우리 가장 그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짧게나마 청년들과 이제 대화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포럼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유통 청년에게 제공할 초청하고 그리고 보금자리 지원 등 정책에 공급 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십시오. 우리 지사님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독도